네, 기백쌤 유아책 오늘은 이불 김밥 놀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기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를 이불에 돌돌 말아 김밥이라고 한 다음에 어떤 재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불을 잡아당기며 아이가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놀이의 준비물은 폭신한 매트와 이불이 있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폭신한 매트 위에 이불을 접어 깔고 아이를 눕도록 합니다. 다음 아이를 둘둘 말아 김밥처럼 만듭니다. 이불이 김이 되고 아이가 김밥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와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간지러움을 태우며 웃음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불을 당겨 아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때 너무 심하게 돌리면 다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이불을 당겨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활동을 계속합니다. 네, 기백쌤 유아체육 오늘은 이불김밥 놀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와 함께 몸으로 놀며 재미난 추억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